향후 25만, 30만까지 크게 소모품 관리만 잘 해주시면요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갑습니다. 섬타카 지드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메인 SUV 준대형 SUV도 준비를 했고요. 과거에 ML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ML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모델 명칭, 모델 네이밍이 바뀌었습니다. GLE. 저 GLE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카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벤츠의 준대형 세단, 벤츠의 SUV의 얼굴. 자, GLE 모델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식 좋고요. 연식 대비 살짝 키로수는 좀 타셨는데요. 요 차종은 일단 오일류에서 성능상을 양호를 받았기 때문에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차량 같은 차종을요. 이 중고로 구입을 하시고 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1개월에 2,000km까지 보증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6년 3월에 등록한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8,000km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이고요. GLE 350D 4MATIC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3,000만 원대, 3,000만 원 초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GLE. 자, 블랙바디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차체가 SUV가 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에서는 준대형 SUV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ML 모델, 굉장히 좀 히트친 모델이잖아요. 벤츠에서 주력 SUV인데 ML 모델이 이렇게 다음 버전이 이제 GL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GLS, 뭐 GLC 모델 라인업들이 등등등 있죠. 그래서 일단 전면부 이 디자인을 보시면 벤츠는 패밀리로, 예. SUV 라인의 디자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 마냥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차체 사이즈가 크냐 작냐, 엔진을 2000cc였느냐 3000cc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좀 빠지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림이 나눠지는 거죠. 자, GLE는 지금도 신차로 꾸준히 인기가 좋고요. 사실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잖아요. 일단 차체가 풀타임 4륜구동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실내 공간 넓고요. 이 주행감까지 정말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는요 순정 LED, 뭐 안개등, 이제 전막 센서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측면부를 이렇게 오시게 되시면 자, 휠은 20인치 타이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AMG 룩으로 된 휠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가 진짜 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상단에 루프 렉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 궁금하실 텐데요. 뒷좌석 공간 제가 잠깐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상단에 선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으로 있으면서 개방감도 좋고요. 뒷좌석 뭐 열선 이렇게 오토 에어컨까지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일단 여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자, GLE 350 포맷이, 그러니까 이 SUV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4륜구동, 그 다음에 이 디젤, 실내 공간,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이지 않겠습니까? GLE는 이런 부분들을 싹 다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엔진을 만드는 독일의 벤츠 엔진이기 때문에 향후 25만, 30만까지 크게 소모품 관리만 잘 해주시면요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차주님께서 주로 약간 장거리로 이동을 좀 많이 하셔서 키로수가 좀 많아졌긴 했지만 일단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벤츠의 GLE
판매 금액. 자, 16년식 벤츠 3,390. 자, 3,390만원입니다. 할부도 가능하고요.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금리가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부 이용 중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는 뭐 공간 자체는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도 6대 다 폴딩 다 가능해서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예, 이렇게 트렁크 열고 요즘에는 이렇게 트렁크에서 한강 가서 많이 좀 즐기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의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예, 일단 공간이 좀 넓어요. 넓은 게 되게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 도어 쪽 보여주시면은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는 전동 사이드 포함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츠의 이 고급스러운 핸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으로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ETC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디스플레이에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열선 통풍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전방 센서, ISG 기능, VDC까지.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주행 타입이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눈길 이제 경사로 있는 주행 타입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이고요. 자, 16년식 GLE. 자, 3,000만 원대 만날 수 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 GLE 함께 했고요. 판매 금액 3,390만 원입니다. 자,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